안녕하세요. 호라와 함께하는 티처스 과학교구 만들기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공중부양 마법 램프 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참고한다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공중부양 마법 램프 등은 조명 등이 자기력에 의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메인 제어보드, 홀센서, 마그네틱 스위치 및 LED 조명을 사용하여 마법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스텝 1.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스텝 2. 4mm 나사를 사용하여 홀센서와 메인 제어보드를 1번 판의 뒷면에 설치합니다. 이때 1번 판에 패턴이 있는 쪽이 앞면이고 패턴이 없는 쪽이 뒷면입니다. 스텝 3. 2핀 케이블을 메인 제어보드의 포트 A에 연결한 후 1번 판의 네모난 구멍을 통과시킵니다. 스텝 4. 3핀 듀폰 케이블로 홀센서와 메인 제어보드를 연결합니다. 이때 각 단자끼리 같은 색 전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잘못 연결할 경우 발열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텝 5. 먼저 4mm 나사를 사용해 1번 판에 배터리 박스를 설치한 다음 배터리 박스의 전선 커넥터를 메인 제어보드의 전원 단자에 연결합니다. 스텝 6. 10mm 나사를 사용하여 3번 판과 4번 판을 2번 판에 설치합니다. 스텝 7. 4mm 나사를 사용하여 5번 판에 6번 판을 설치합니다. 스텝 8. 7mm 나사와 4mm 나사를 사용하여 5번 판 및 6번 판에 2번 판을 설치합니다. 스텝 9. 5번 판에 7번 판을 설치합니다. 스텝 10. 5번과 7번 판을 1번 판에 장착하고 바닥면에서 7mm 나사로 고정합니다. 스텝 11. 8번 판과 9번 판을 조립합니다. 스텝 12. 앞에서 만든 구조물 위에 1번 판을 장착하고 4mm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한 다음 12번 판 두 개를 4mm 나사를 이용해서 1번 판에 장착합니다. 스텝 13. LED 조명 모듈을 4mm 나사로 10번 판에 고정합니다. 13번 판에 11번 판을 4mm 나사로 설치합니다.
4mm 나사로 10번판을 13번판에 설치합니다. 스텝 14. 자석을 13번 판에 둥근 구멍에 넣은 다음 자석의 양옆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스텝 15. 2핀 케이블의 반대쪽 커넥터를 LED 조명 모듈과 연결합니다. 스텝 16. 먼저 10번판에 양면 테이프 보호 필름을 떼어낸 후 스텝 14의 조명 부품을 종이컵의 중앙에 붙이고 배터리 박스에 건전지를 넣어주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여분의 전선을 정리해줍니다. 스텝 17. 나머지 자석을 종이컵 램프 위쪽에 가져다 대서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을 확인한 후 그 방향 그대로 4번판의 구멍에 넣고 종이컵 램프를 가까이 하면 램프가 빛나면서 공중부양하게 됩니다. 스텝 18. 램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램프를 자석이 있는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자기 센서 바로 위에 놓으면 LED 조명이 꺼집니다.